현대 모비스의 매트릭스 타입 어댑티브 드라이빙 빔 ADB. 여러 개의 램프가 개별 점 등 소등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만들어내 맞은편 차량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지능형 헤드램프다. 현대 모비스 제공 자동차 램프는 빛을 내는 광원이다. 램프 광원이 자동차에 본격 도입된 순서는 할로겐 1967년 고위도 가스방전 HID, 1991년 발광다이오드 LED, 2007년 레이저, 2015년 유기 발광다이오드 OLED, 2016년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DVN 비전은 할로겐과 HID 광원이 각각 2030년과 2025년을 기점으로 시장에서 퇴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LED는 2025년 이후 50%상위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LED는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도록 한 반도체다. 기존 할로겐과 HID 대비 각각 5배, 2배 이상 효율이 높다. 열빛을 발산하는 광원에 비해 LED는 전기를 바로 빛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LED 램프 시스템은 소형화가 수월하다. 빛 패턴을 제어하는 적응형 하이빔 등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와 연동하기 쉽다. 할로겐과 HID는 수명이 각각 1000시간, 2500시간 수준인데 비해 LED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은 등 유해물질도 없다. LED 램프 시스템은 고도의 설계 기술을 필요로 한다. 디자인, 성능과 엄격한 법규 조건을 충족하면서 광원을 배치하고 광학 렌즈, 반사판 등을 설계해야 한다. 엔진 열이나 공조 장치 등 외부 온도로 인한 성능 저하와 자체 발열도 해결해야 한다. 레이저와 OLED 광원은 최고급 프리미엄 차종에만 일부 적용되고 있다. 레이저 헤드램프는 푸른 빛을 내는 고출력 레이저 반도체를 여러 개 적용한다. 레이저 빔을 황색 형광체에 투사하면 청황색 조합으로 백색광이 만들어진다. 레이저 광원이 비추는 거리는 LED 광원의 2배인 600m에 달한다. 할로겐 광원보다 70%상 HID 대비 50%상 가시 거리가 늘어난다. LED 광원 대비 4배 이상 높은 바퀴를 내기 때문에 두께 10mm의 초슬림 디자인도 가능하다. 가격이 비싸고 에너지 효율이 외부 온도에 쉽게 영향을 받는 등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 사용 수명도 길지 않다. 이 때문에 레이저 광원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레이저 라이크 비슷한 LED를 개발 중이다. 레이저 라이크 LED는 고가의 레이저 광원과 비슷하게 고성능 LED의 빛을 모아서 쏜다. 일종의 경제형 레이저 램프라고 볼 수 있다. OLED는 차량의 상품성을 크게 높일 광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전후에는 3차원 곡면을 성형해 면발광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한층 파격적 디자인을 갖춘 자동차도 나올 전망이다. 이런 장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빛의 양이 적어 헤드램프 등 주광원보다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부터 적용되고 있다. 현대 모비스는 2011년 국내 최초로 K9 차종의 풀 LED 헤드램프를 양산 적용했다. 지난해에는 각각 레이저와 OLED 광원을 적용한 헤드램프와 리어 램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현대 모비스 관계자는 LED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로겐과 HID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가격이라며 글로벌 부품사들은 최근에야 현대 모비스는 LED 램프 시스템의 가격 경쟁력을 한층 높여
가장 경제적인 할로겐 램프 시스템도 대체할 수준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와 일본의 주요 완성차 업체 램프 부품을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